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옥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5월도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셀인 메이, 5월에는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잔잔하게 흘러갔던 한 달이 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남은 한 달도 이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FOMC를 앞두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한 줄 시황은 엔비디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렇게 좀 정하고 싶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창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예상 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고 2분기, 3분기 더 기대되는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시간 내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아침에 또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쪽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좀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동결을 시켰어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계속 동결로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를 보유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달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강달러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는 지수가 좀 상승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시장 흐름을 좀 더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좀 강세보다는 보합선 내지 또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 상황을 좀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차트적으로 좀 봤었을 때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면 지금 정고점 자리를 좀 못 넣고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이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종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뚫어주면 오늘이 기회다 싶었는데 역시나 좀 차이시는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를 뚫고 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뭐 그 일정은 아마 이번 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주말 안에 좀 타결이 돼서 다음 주 우리나라 월요일 하루 휴장이고 그 다음 날 화요일부터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상승 시세가 나왔었던 2450 부근에서부터 상승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다행인데 주말 동안에 협상 타결이 안 됐을 때는 또 시장의 실망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2,500선 자리 확인하러 좀 내려올 수 있고 코스닥 지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못하고 다시 한번 21선 자리까지 부분 내려온다면은 한 840 이하로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일단은 좀 조심히 좀 관망을 해주시고 그리고 테마주 장대가 좀 강한데 뭐 그렇게 상승폭이 좋지 못해요. 저는 슈팅 나갔다 하면은 대부분 좀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아서 차라리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더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상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아직까지는 큰 상승을 막는 요인들이 잔재해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부채 한도 협상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테마 장세가 하루를 못 넘기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또 어떤 테마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가장 핫한 테마는 이제 역시나 엔비디아 관련주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C랩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ITI즈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C랩은 일단은 갭상승 뜨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매매 관점을 좀 보기 힘드셨을 것 같고 아마 전일 잡으셨던 분들 좀 며칠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좀 잡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위안을 좀 드리자면은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무셨을 거고 아마 물려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봤지만 거래대금이 한 17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을 종목이고 예전에는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고요. IT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많이 없습니다. 180억 정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실제로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와 MDS테크인데 MDS테크는 이제 갭상승 뜨고 나서 좀 바로 밀렸는데 제가 뭐 이번 11시 시간에서 자주 말씀 좀 드리는데 특징 테마주나 뭐 오늘 강한 테마주 말씀 좀 드렸을 때 갭이 크게 뜨는 종목들은 대부분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익실현 나오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스페타시스 정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신규 고객사로 입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C랩이라든지 ITIG 같은 경우는 시총도 좀 굉장히 좀 낮고요. 1,300억, 600억 정도 낮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그냥 상한가를 올렸지만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MG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갭 뜨는 종목들은 내가 신규로 따라 들었을 때 이제 뉴스를 봤었을 때 이거 좋은 내용 같다 해서 아침에 좀 관심을 좀 가져서 들어갔는데 오후장 됐는데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좀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 자체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상승장 분위기였을 때는 이렇게 갭이 뜨더라도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도 없고 이런 테마주 장세에서 상승 나왔을 때 차익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대응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대장주를 먼저 매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나머지 이동주, 삼동주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이렇게 좀 시가 자리 이하로 좀 밀렸을 때는 좀 매매를 피하시거나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은데 아마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아침에는 항상 이 영상으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침에 뜰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은 그때 이런 종목들 아침에 따라가시진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직장인 분들이라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글만,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글만 나중에 잘 끝나고 보더라도, 충분히 좀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관련자들을 오늘은 좀 넘겨주시고, 이건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제가 보고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19%가량 급등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오늘 C랩과 이수페타시스 같은 흐름을 본다면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곧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관련주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장을 맞이하면 좋겠죠.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강한 테마들이 좀 별로 없었고 뭐 그중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뭐 어제도 그랬고 요즘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쪽이 이제 식량 테마예요. 그래서 뭐 대장주가 좀 바뀌긴 하는데 오늘은 뭐 한탑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한 지금 400억 좀 넘게 460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 뭐 식량 관련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흑해 예, 공문 협상이 이제 뭐 중단이 됐다. 뭐 중단이라기 아니고 잠시 멈췄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고 외국 로이터에서 좀 나온 기사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식량 곡물 테마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뭐 물론 이제 슈퍼 엘니뇨 예, 이것도 곡물 가격의 상승, 뭐 커피 원두 가격이라든지. 설탕 가격 상승 이런 이슈들도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탕 예 이거 좀 수출을 좀 금지하겠다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 포탄을 이제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러시아가 또 제재를 또 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식량 쪽, 곡물 쪽, 이쪽이 또 다시 상승이 나왔고, 이게 좀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방산 테마, 전쟁 테마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기사 내용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종목들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뉴스를 다 보고 뭐 이슈를 다 분석해서 종목들을 좀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미 이제 고점인 경우가 좀 많고 물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익률이 뭐 잘 안 나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들도 뭐 하루에 뭐 20% 30%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수익 내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의 손실 없이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식량과 곡물 테마도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좋지만 우리가 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테마가 눈에 띄는 게 반도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향이겠죠? 네, 엔비디아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3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재고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3분기부터는 그동안 감산을 통해서 재고량을 좀 많이 줄였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좀 살아날 수 있는 업종이, 재고가 좀 다시 줄면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가 5% 넘으면서 10만 원을 다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더라도 역시나 또 대형주도 이렇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저점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저점이 이제 거의 7만 원 초반에서 뭐 10만 원까지면 대형주가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신규, 이제 반도체 재고도 줄어들고, 이제 지수도 살아나니까, 반도체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만원도 넘겼고. 근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경우에는,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물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평단가 정도 왔었을 때 물량을 줄이신다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실현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거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반도체 업종을 지금 공략한다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요? 차라리 좀 조정을 좀 받고 지지가 나왔을 때, 가격적인 지지가 좀 나왔을 때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는 좀 내려와야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들이 오늘 다 보시면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신호 나올 때는 굳이 달려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있고 일단 소부장 관련해서도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 좀 드렸어요. 노란 톱방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가면 곧 좀 물릴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제가 노란 톱방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따가 공략주들 한번 리뷰 종목들 말씀드릴 때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대장주로서 연일 급등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3분기가 되면 반도체주들의 더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반도체주들 언제쯤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응 지점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하락하는 이 종목과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오늘 좀 하락했던 종목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NC소프트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NC소프트가 게임주가 좀 바닥이긴 한데 저점이긴 해요. 뭐 엄청 많이 빠지긴 해서 바닥권이긴 한데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신작 게임 발표거든요. 기대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신작 게임을 좀,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11년 만에 신작 Throne and Liberty라는 게임인데, 저도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NC 소프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었던 게임하고는 뭔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래픽적인 면에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맞는 게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보완해서 나와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에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해서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저점을 좀 깨지는 구간이라면은. 글쎄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지하는 가격대를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왔던 구간이라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은 이제 35만원짜리 좀 밑으로 좀 빠지고, 조금 더 하락했었을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상승했었던 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거품이 좀 빠지고, 이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낮긴 한데, 이 지지선 자리 좀 밑으로 빠졌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게임주들이 당분간은 좀 올라오기 힘들어요. 신작 게임도 없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넥슨 게임즈를 제외하면은 다른 게임주들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게임주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인 TL이 공개됐지만 좀 다소 물량이 빠지면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당분간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섹터들 함께 공부해보시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실리콘2, 대원미디어, 라운텍, 셀바스 AI입니다. 일단은 실리콘2 저희가 어제 고점 돌파 가능성을 짚어드렸는데 오늘이죠. 바로 또 13% 넘는 상승,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원미디어도 지금 박스권에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라운텍 이번 주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저희가 전략 세웠던 종목입니다. 셀바스 AI는 이번 주에 공략을 했는데 이제 오늘 장 초반에 6%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네 가지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제가 아까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디서 잡는지 이제 타이밍이 적인 면에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교육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석대로 잡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한 이후에 상승했었을 때 거래대금 좀 터지는 걸 좀 보고 이게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어느 정도 재료적인 면을 좀 파악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때 좀 기다렸어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이라고 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대금이 줄었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니까 상승했었을 때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좀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렸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이 좀 다시 한번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저도 이제 이 재상승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면서 좀 이렇게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왔었던 요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안정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급급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눌림에서 잡으시면은 반등 시에도 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은 한 번에 죽는 경우가 없고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지 지금 시장에서도 좀 수익이 좀 잘 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갔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더라도 윗꼬리 달 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매일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만 잘 받으시더라도 뭐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형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도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은 안 했고 어제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슈팅이 나왔을 때, 요거 박스권 자리 뚫고 올라갔을 때는 길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길게 보실 수 있는 거지, 이 위쪽에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흔드는 거에 당할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하나 정도는 포트에 좀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6월 초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뭐 거래 대금도 적고 이슈가 아직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6월 초까지는 한번 좀 볼 예정이고요. 라운텍은 어제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공략주를 5호장에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예, 그 말대로 2시 넘어서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움직임 볼 때 딱 나와서 이제 타이밍을 잡고 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시장을 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린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겠습니다까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확인하고 좀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관련해서는 애플 MR 헤드셋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6월 초에 제품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크로 OLED는 상승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지지해주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 루닉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차트적인 면과 이슈적인 면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루닉도 비슷한 타이밍에서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상승 이후에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 이 패턴 말씀 좀 드리면서 라운텍을 같이 말씀 좀 드린 거거든요. 라운텍 때 상승 이후에 지지선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타이밍 그래서 라운텍도 좀 노란톡방에서 수익 좀 챙겨드렸고. 세바스 AI는 요거 좀 눌림 이후에 좀 반등 자리 이렇게 좀 봤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뭐 GPT 관련한 AI 관련주들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해서 이 종목도 좀 눌림 후 반등 자리에서 좀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또 수익을 반등했었을 때 수익을 좀 챙겨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팅이 나오면은 더 끌고 가실 수 있지만 이게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겨드리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뭐 아직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로봇 감속기,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이슈가 좀 됐었을 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많이 거품이 낀 거죠. 아무래도 뭐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 삼성에서 이제 인수하겠다 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관련해서 거품이 낀 상태에서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지지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들어오면서 상승 중에 있거든요. 21선 자리도 안착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로봇 감속기에서 이제 매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봇의 생산이 계속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지금 국력주 SBU테크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저점 매수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한 매매가 되겠지만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눌림목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SBB테크 같은 로봇주들 관련해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략주를 방송 중에 제시해드리기도 하지만 좀 장을 지켜보면서 노란톡방 통해서도 대응 전략 잡고 있거든요. 라운텍 같은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1234 입장코드 누르시고요. 아니면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입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2를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장 끝난 이후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거의 유일한 관련주일 텐데요. 네. 저희가 2월 6일에 공략을 해서 네. 65% 수익을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오늘도 15%가량 상승 다녀왔는데 어떤 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언급이 좀 자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현재 이제 FPCB 기판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고다층 현재 부분의 인쇄 회로 기판을 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MLB라고 합니다. 그래서 MLB 전문했던 가정들인데 제가 PCB 기판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PCB 기판 쪽에서 인공지능 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집적화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래서 고다층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한 면만 하는 거 있고 단면 양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개 층을 쌓는 방식이 있는데 집적화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수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당연히 이제 시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터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고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라든가 모바일 쪽은 현재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서버 쪽은 현재 터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주춤거리지만 그 중에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뭐 없어서 못 팔거나 아니면 수급이 타이트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량용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이 나쁘지만은 이런 그 섹터에 어떤 집중한 어떤 그 바이오 이제 반도체 업종은 상승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전고점을 제일 먼저 강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기 눌림목 이중 바닥을 보이고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을 좀 해줬다는 점에서 보면은 대장주였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주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20주선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작년의 고점을 넘어갔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당분간 계속해서 쓰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 중에서 이쪽 관련된 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 부품 업체라든가 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전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은 현재 그 산업에 대한 구조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테마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수급은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또는 업황에 대한 공부가 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이제 이수페타시스에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올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이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종목 이수페타시스였는데요. 특히나 더 특화된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과 또 기업에 대한 공부들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또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HSD 엔진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조선업 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오늘 1.6%가량 하락 중이지만 급등 후 숨고르기, 또 급등 후 하루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고점에서 밀릴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화가 지난 2월에 이 HSD 엔진 인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또 조선업들이 핫한데 그중에서 또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HSD 엔진. 네. 이름이 좀 약간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한화가 이번에 인수를 현재 부분들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는데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수직계열화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 관련된 사업부 부분들을 STS 중공업하고 ST 부분하고 이 업체하고 같이 두 개의 조율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HSD 엔진을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023년부터는 현재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 규제가 강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주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급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선박은 조속 운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은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제재 사항들이 2023년부터 현재 그 정기 검진을 받는 어떤 선박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조선업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체한다든가 스크러브를 장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수리 부분들도 많이 증가가 좀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화가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 약간 진심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 쪽으로는 현재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꽉 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화 임팩트하고 한화 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하고 그다음에 HSD 엔진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주주에서 어떤 바톤을 넘겨받는 제3자 배성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주주 전환을 하고 있는 어떤 수순밟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HSD 엔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엔진 내부 모습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은 현재 듀얼 현재 엔진, 그러니까 이 디젤 엔진과 이중연료, 그러니까 이중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중연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가스, LPG 가스하고 같이 이제 혼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DF 비중이 이제 상선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발주를 상선의 50%가 이중연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주가 새롭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업이익 흑자 부분들이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2005년, 7년, 9년 이때 당시에가 업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현재 중공업 관련된 부분이 보통 업황 사이클이 보통 20년이 최소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 6년, 7년 이 업황 사이클이 다시 한번 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여기 이런 관점에서 HSD 엔진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언제든지 그 현재 전쟁이 중단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LPG 현재 천연가스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자 HSD 엔진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쌍바닥 현재 눌림목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고 어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약간 뭐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한 2-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이익이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은 세 번째 돌파를 이번에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업황 이야기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엔진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나머지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업체들은 자체 엔진 사업부가 없습니다. 대부분 HSD의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프리미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조선 업황하고 거의 연동이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최근 조선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분하고 같이 기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업의 진심인 한화가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 HSD 엔진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3일 이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급등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대유플러스입니다. 충전기 사업과 LPG 수소차 탱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급등을 여러 번 보이면서 핫했던 종목인데 이후 쭉 조정을 이어오다가 올해 또 4월과 5월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은 동반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전주인데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지폐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 10분 전에 나온 이슈로는 기아 봉고3에 LPG 저장 용기를 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자, 그 대유 플러스는 대유 위니아의 그 그룹주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대유 플러스가 대표적으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전기 관련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ODM 방식으로 22,000대를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전력이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어떤 업체들에 대한 어떤 브랜드 어떤 수주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전기의 OEM 생산에서는 가장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유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업체들 부분에 전문적인 하청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제조 능력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LPG 차량으로 이제 개조하는 차량들을 전문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2024년부터는 신규 LPG 모델을 처음부터 이제 장착이 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을 생산을 좀 하는 부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LPI 부분들의
어떤 그 현재 부품을 전문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점점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또 다른 신규 어떤 신기술주의 영역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소 나노 면상 발열체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좀 있는 좀 상황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도 이 업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현재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지만은 또 대유플러스도 같이 뛰어들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대유 위니아의 어떤 에어컨이나 어떤 그 딤체,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열사이기 때문에 OEM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력은 알아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유 현재 플러스가 뭐 시총도 좋고 동전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사업을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세는 좀 날이라 좀 생각이 돼서 A주시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좀 해두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대유 플러스의 현재 차트를 보면은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여기서 보면은 추세 각도가 좀 더 증가가 좀 되는 모습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아직 전고점 돌파 두 번째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점, 그다음에 첫 번째 고점, 이제 두 번째 고점.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세 번째 고점이죠. 지금 당장은 좀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만 전고점 테스트하는 근접 부분이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약간 슈팅 과정이 현재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유 플러스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유플러스 현재 주가가 지금 동전주이지만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폐주로서 변모할 수 있을지 당구장 표시, 별표 표시하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세계 1위의 용접용 피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오늘 1.5%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5월 초 급등한 이후에 약 1, 2주 동안에 이 약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의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기업 공부를 미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이 어떤 거고 또 LNG 터미널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해외 고객사 수주 업체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성광밴드 하면은 현재 석유화학 관련된 가스 파이프에 대한 연결 어떤 부속인데 주로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은 성광밴드하고 태광은 조선 기자재 부품주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들어가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좀 그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 이쪽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성광밴드 부분들은 석유화 가스 관련된 어떤 그 현재 공장에 이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 대한 연결 부속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큰 파이프의 연결 부속들을 각종 생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쪽에 이제 규모가 작은 것도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조그만 어떤 연결 이음새를 전문으로 자회사와 함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팅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부속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글로벌 시장력의 어떤 그 현재 인류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가별 LNG 프로젝트를 이제 별도로 추산한 어떤 증권사 보고서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 가파르게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현재 카타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 러우 전쟁 관련된 여파가
당장 휴전이 되더라도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를 잠갔지만은 다시 열려더라도 장기 계약을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LNG 프로젝트들이 카타르를 기점을 해서 미국을 기점을 해서 유럽을 기점을 해서 새롭게 파이프를 완벽하게 깔기 때문에 주도권 패권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가스 라인을 다 잠갔기 때문에 어디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현재 가스 터미널을 현재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유조선에서 바로 현재 공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밸브를 다시 열더라도 장기 계약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유럽에 대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카타르나 중동에서 현재 신규로 발주를 신규 어떤 그 터미널 어떤 구조가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대부분 이걸 현재 발주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가스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LNG 수출을 하기 위한 터미널들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죠. 텍사스 주에 집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유럽에 대한 공급들을 왕성하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외 고객사 중에 하나인 JDC가 전 세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관련된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있고요. 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에서도 현재 중동 발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광밴드의 어떤 성장력들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제 선광밴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력들이 좋게 나와주냐면은 최근에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왜냐면은 이런 그 천연가스 공급망 구조를 장기화되면서 다 구축을 해놓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은 한참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다 엉망이 되겠죠. 근데 이면에는 이런 그 이 이권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이기 때문에 현재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을 완벽하게 다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조선업 LNG선 발주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LNG 산업이 현재 계속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조선업 정도 LNG선을 하는 조선업 정도 더 2023년, 2024년, 5년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수주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조선업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선광밴드를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높아지는 부분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조정을 보였다가 단기 고점 때문에 살짝 눌림목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만간에 한번 큰 슈팅이 저는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로 많이 알려지지만은 실제는 석유와 그다음에 가스 관련된 LPG 현재 LNG 터미널 관련된 어떤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플랜트 산업의 어떤 부품의 또 최대 수혜주로 저는 이제 떠올라 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광밴드를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부품 관련주로도 엮이겠지만 석유가스 파이프까지 관련된 기업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러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수급 시그널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화면에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이렇게 반도체주들과 조선주들의 흐름 같이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차트 매매 전략까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